하나 둘 놀러간다. 사실 전 오늘 비가 왕창 내려가지고 안타게 사실 바라고 있었긴 한데 완전 너무 맑은데? 고구마 햇빛이 왕창 내리는 날씨가 거는? 너무 좋은데? 야, 나 찾아봤다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보니까 놀이기구가 이렇게 돼있더만. 네, 봤는데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오더만. 솔직히 뭐 안전벨트도 타고 안 죽기만 하면 되겠지만 지민아 어? 할 수 있겠어? 안 죽어. 할 수 있어. 별거 없어. 소변 탈 수 있어? 아, 오버하지 마. 오버하지 마. 이거 떨어질 때 내 내장은 여기 위쪽까지 있고 내 목. 자, 정확히 한 시간 후면 넌 공중 약 1028m 위에 있을 거야. 1028m요? 아, 근데 우리가 이제 내 콘서트라서 목을 아껴야 돼요. 소리를 안 지르고 타야 돼. 아니, 제가 보기에 그 노트에서 소리가 안 나와. 야, 낮게 하면 돼. 남자들 소리 지르는 거 있잖아. 아니야. 목소리 소리 안 내야 돼. 소리 안 내야 돼. 아니야, 오늘 우리의 목표는 소리를 안 내고 놀이기구를 즐겁게 타는 게 목표입니다. 지민이가 즐겁게 탈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가자, 가자. 가보면 알겠죠. 여기서 이쯤에서 휴가한 고고고 나와야 되는데. 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지. 난 솔직히 놀이기구 많은 사람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굳이 편안하게 살면 되는 걸 굳이 힘들게 중력을 공포를 느끼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중력을 거부하고 싶어하는 그게 있어.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줄 서서. 어, 여기 엄청 서있는데요? 뭐 다 서있겠다. 우와. 나 일하러 온 거 아니지? 아까 왔구나. 저요? 아, 그냥 앉아있으면 안전벨트 묶여있고 기구가 알아서 출발하는 거죠. 잘 타지는 않아요. 저보다 뭐 호비나 지민이나 그런 뭐 세상 물정 모르는 겁쟁이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살짝 걱정될 뿐이죠. 어, 난리한 놀이기구가 있네요. 봐보세요. 재밌게 타시겠습니다. 아, 저도 지금 애들보다 훨 나은 것 같아. 46, 46. 와, 타야 된다고. 가면 84번부터 갈 것 같은데? 84번. 아, 저도 잘 몰라요. 저는 지금 타보는 거예요. 뒤에 타더라고. 별거 아니야. 트러스 먹어야 돼요, 트러스. 아미는 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데? 야, 이거. 이게 바로 호비가 말한 아미들에 대한 저희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하트 프렌즈. 제가 한 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진짜 어려워. 타러 가는 거야? 제일 무서운 거야. 아, 빨리 타고 싶다. 바로 탄다고요? 아, 바로 안 타도 되는데. 무서워. 야, 이거 나 무서워. 나 이거 처음 봐. 아.
피하는 것들이 많아져서 그래요. 내 몸도 소중하다고. 근데 하다 진짜 심장마비 걸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뭐야, 음악도 짱나게. 아, 음악도 짱나. 죽으러 다닐 것 같아. 이게 여기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그죠? 한번 타보니까 왜 자신감이 생겼지? 자신감 붙었어. 별거 아니야. 내려줘.
좋겠어요. 땀이 와 진짜 진짜 날고 싶었는데 난 것 같아요. 저게 여기서 보는 거랑 저기서 느끼는 거 달라 달라. 아, 저 우리 아직 중간밖에 안. 아! 아, 네. 와. I need you girl. 언제 사랑하고 언제 사랑이 변해. Oh, 너무 재밌다. 응? 너무 재밌어. 진짜 번지점프 한번 해보고 싶다. 와, 저거. 네. 됐다고 이제. 웃음 나오는 어이없어서 웃음 나오는 기분에 재밌네.